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제 발표는 SDGs 이행 기반에 관한 실증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목차는 제1부에 UN 등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주요 원칙과 지침에 대해서, 제2부에서는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가버넌스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SDGs를 잘 이행하고 있는 독일과 핀란드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의 SDGs 이행 기반 현황에 대해 평가하고 그 발전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통합적인 SDGs 이행 기반, 특히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 협치 체제의 구축을 모색하는 토론의 발제가 되겠습니다. 제1부 SDGs의 이행 방안에 관한 UN 차원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참여적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수직적, 수평적 가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범정부적인 이행 추진 기구를 설치하고 범사회적인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정책과 절차와 각종 기구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무원, 시민사회, 기업, 전문가, 국민, 청년 모두가 SDGs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 모두가 SDGs를 미래 비전과 장기 구상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SDGs의 측정 평가에 관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자발적이고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측정 평가틀을 설정하고 이행 상황 모니터링과 진전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원칙을 보면 첫째, 사회 모든 영역에 또 계층에 있어서 아무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에게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학습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구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측정평가는 소득, 성별, 연령, 인종, 이민자, 장애여부, 지리적 위치 등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데이터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계획과 수립에 관한 이해관계자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략과 계획 수립 참여자별 역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가 국가전략 수립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1차적인 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둘째, 지방정부는 SDGs 이행의 일선 담당자이며 새 전략과 접근을 모색하는 시험대 역할을 합니다. 셋째, 대학과 학계는 중요한 R&D와 혁신을 제공하며 새로운 세대 리더를 교육훈련시킵니다. 넷째, 시민사회는 광범위한 역할을 하는데 소외자와 사회적 약자까지도 대표하며 국가의 다양한 부분에 적절한 개인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기업의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성과 반부패 등의 성과 기준을 고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SDGs 이행 기반의 제도적인 정비 방안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원칙과 참여자들의 역할을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부에 있어서 주요 선진국의 이행 기반은 EU의 일반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국가들은 국가별 정치 상황과 행정 제도에 따라서 SDGs 이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을 보면 시민사회와 광범위한 협력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풀뿌리 제안,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와 참여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독일의 이행 기반은 시민사회 참여와 민관 협치체제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은 4년 주기로 연방정부, 의회,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가지속 가능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2년 단위로 모니터링 평가를 합니다. 연방정부 총리실에서 종합조정 관리하고 총리가 임명하는 민간 전문가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SDGs의 철학 실천, 시민사회와 대화 협력,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자문 협의회를 구성하여 법률안에 대한 지속가능 영향 평가 등 SDGs 이행을 지원합니다. 시민사회 그룹과의 대화를 보면 이것은 제도화되어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대화 포럼이 활발하게 개최됩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 세대에 대한 활동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부 우리나라의 SDGs 이행 기반 강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 추진 체계와 SDGs 이행 기반 현황을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법과 지속가능 발전법에 의한 중첩된 체계입니다. 현재는 환경부 소관으로 제3차 지속가능 발전법에 의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것이 SDGs 이행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차 계획에서는 환경, 사회, 경제 부문 간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향후 과제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적 지역 가버넌스, 소통체계, 평가지표와 관련 통계기관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소관 이행 기반으로는 SDGs를 통합적으로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며 이러한 평가입니다. 11번째, 토론 의제로서 우리나라의 SDGs 이행 기반 강화입니다. 그 목표와 방향은 경제, 사회, 환경을 아우르는 범정부적 정책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아울러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SDGs 이행 평가와 국정 경영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이행 기반으로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대화와 협의, 이러한 대화와 토론 문화 형성을 위한 온 오프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텀업, 상향식 정책 개발, 수비 민주주의, 시민 참여에 실험적 시도를 하는 국정 경영 방식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SDGs 이행에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제 21 네트워크인 전국 각 지역에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